한다고 해서 자기 부상 갔어. 사회와 커뮤니티 이슈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사크씨야. 아,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둘이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지난주 둘이 코너가 다 통편됐어요. 아, 네, 사건 시할 때마다 장원이 형은 아직도 이걸 힘들어합니다. 아까도 지금 오른손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러고 저거 못 견뎌. 너클을 맞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야,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지난번에 생일 카페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네. 또 색다른 카페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SNL에서 권혁수 씨가 그거 혹시 패러디한 거 보셨나요? 그 감성 카페. 아. 예약도 인스타, 주문도 인스타 뭐 이런 걸 패러디를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주문을 받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DM으로? 그리고 두 명이 와서 얘기할 때도 그 두 명이 카톡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대화를 아예 할 수가 없어. 이 카페가 사실상 약간 뮤직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오롯이 여기서는 음악 감상하면서 맥주 한잔을 하든 즐기기 위해서 대화를 아예 금지라고. 아, 콰이어트 플레이스네. 그래서 이런 색다른 카페가 있어서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요 외쪽으로도 너무 감성에 젖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네. 크로와상 요만한 거? 응. 맞지? 어? 아니 손 아야 이거 건포도만한 근데 이거 크기가. 유명해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2,500원이에요 4개 2,500원도 좀 그러네. 근데 인기 많아요 저거. 아 진짜 맛있네. 이게 솔드 아웃 되고 난리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아, SNS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럴 약간 정도로 인스타 갬성. 2,500원은 지불할 의향이 있네요. 저 정도면 누나는 사? 2,500원이면 너무 귀엽잖아. 진짜? 아니 이거 먹을 수가 있어? 먹는 용이 아니지 갬성. 내가 즐기는 거지. 창선은 두 손으로 먹겠는데. 맛있다. 2,500원 개꿀. 나한테는 이제 앙버터 안에 넣어달라고 하지. 푸짐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색다른 카페들이 있고 그게 패러디가 아니라 실제로도 생기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감성이라고 치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아이디어지 뭐 아이디어. 남자친구들이랑 가면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가면 무조건 해볼 것 같긴 합니다. 누나 같으면은 사 먹을 의향이 있어? 난 무조건 사 먹지. 너무 귀엽잖아. 너는 그럼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하면 안 사? 안 사줄 것 같아. 진짜? 2,500원인데 이거 4개? 그러니까 추억을 샀는 거지. 우리 옛날에 진짜 조그마한 크루아상 먹은 적 있잖아. 와,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나랑 사진 거잖아. 찍어줘 이렇게. 아 감성 비용 인정하지 않는군요. 진짜 2,500원인데? 아 이럴 수 있지. 아 2,500원 뭐 어디 껌값이야? 밥버거 하나야 누나 배고파 본 적 없지 누나 그걸로 막 이 귀에다도 넣고 막 깔깔거리면서 넣고 아, 오빠 여기 왜 있어 막 이렇게 먹어 아까 시간에 떠 오빠 떠 가져가야 소변 볼 거 아니야 갈색 크로아상 너 여기 그래 이렇게 놀 수 있잖아 근데 감성 비용 인정 안 될 수 있지 그치 부감성 아닌 사람도 있지 아 2,500원이면 감성 비용 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4개 2,500원이면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못 참아. 예를 들어 관광지, 바닷가, 광어, 우럭 이거 그냥 탐나 종합어시장 가면 15,000원에 팔아. 거기서 막 4만 얼마, 6만 원에 팔아. 나 그럼 안 먹어요. 아 진짜? 그 바로 바다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나는 이거 이 납득을 못해. 아 그러면 똑같은 바다뷰야. 뭐 똑같은 바다. 근데 하나는 그냥 펜션 느낌이고 호텔 느낌이고 하나는 풀빌라야. 풀이 앞에 있어. 근데 가격이 두 배 차이야. 저 무조건 펜션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근데 거기서 사진 찍고 싶어요. 풀빌라 뒷모습 장난 아니야. 상상 들어간다. 가지고 사귄지 얼마 되는데? 자 이걸 반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사귄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출할 확률이 높죠? 그거 100% 지출. 오래 사귀면 오래 사귈수록 가성비 초반에 막 분위기 좋을 때면 가지 아 그때는 뭐 광어면은 60만원에도 가면 내 신념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그럼요 썸 탈 때 연애 초반에 내 신념이 뭐가 중요해 초반 러쉬 오늘 당장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요 여자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오늘 하는 게 중요하거든 썸 탈 때 사귀기 전인데
내가 쓴 금액이 한 50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하면은 네. 그때부터 난 집착합니다. 아~ 얘는 반드시 사귀어야 된다. 아, 뽑아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장섭이는 스킨십에도 다 가격 조경비가 안 돼. 혼자 보면 5,000원. 혼자 본 걸 5,000원 뽑은 거야. 승도 50만원 채워야 되는 거야. 마주 씨나 혜지 씨는 어때요?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앞에 풀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두 배야. 저는 싼 거. 너도 풀로 가야지. 너도 수영복 입을 수 있고. 너는 그 20만원 값을 하고. 어? 진짜! 너 컸네. 어, 너 컸네. 왜 커 보였어요? 어, 있네. 있다니까.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뭔데? 뭐가 붕 떠있어. 잘못 넣었어. 무슨 말이야.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자동차 사면은 헤드레스트랑 등받이 사이에 막혀오는 거 있죠. 살짝 떠있는데 그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야, 무슨 말이야 엄마. 그 넣었으면 좀 섹시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배낼 쪽으로 가. 이거 진짜 애기들. 내가 이거 진짜 애기들 아플 때 배낼 수건 같은 거. 어, 이거. 아까 마주가 옷이 너무 귀엽다고 저한테. 나는 아는 속지가 그건지 몰랐어. 혜리야 내가 한 번만 얘기한다. 마주 너무 믿지 마. 아 계속 저한테 너무 예쁘다고. 예뻐. 저까지 믿었네. 네, 어쨌든 혜리는 확실히 가성비 따질 것 같아요. 아침 꼭두새벽부터 나한테 그 돈 환불 받아야 돼. 아니 진짜 근데 풀 때문에 그 두 배 가격 안 주지 쟤는 절대. 난 절대. 근데 저는 반대로 남친이 원하면 제가 쏜다 하면 전 가요. 응? 멋있죠. 아 남자친구가 풀빌라 가고 싶다고 하면 쏠 수 있다고? 응. 나는 남친 건 아껴줘. 아 그래? 진짜 괜찮은 여자지. 그거 진짜 생호구네. 지도는 돈 돈대로 쓰고. 어쩐지 그 시바새끼들 정작 많이 이용하지 정작 돈 주는 사람한테도 아차까지 돈 받아. 남친한테 돈 막 뿌리고. 사회생활이랑 일도 안 되는 지금. 맞네. 정신머리야 그거. 뭐로 풀빌라를 가? 그냥 아무데나 숙소 가. 배낭 쪽으로 입고 뭐. 진짜 제가 하면 사고 나요 진짜. 써있다고 해서 자기 부상 가서. 뭐라고? 혹시 뽕이 초전도체야? AK99인가? 근데 진짜로 이게 삐뚤어져요. 솔직히 말해봐. 마주야 그게 신경 쓰여? 존나 신경 쓰여. 자꾸 꼬라지 보세요. 볼지도 마음 많이 잡은 거거든요. 너무 이뻐하잖아. 동탄 신도시. 네. 맞아요. 너는 이제 동탄이 이제 출입이 안 돼요 지금. 어, 뭐? 이제. 혜리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주야 머리 한번 묶어줘. 예뻐. 다시 말씀해. 내추럴은 이길 수 없다는 거. 제가 내추럴이잖아요. 발음이라도 똑바로 해. 진짜 내추럴은 나잖아. 난 내추럴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내추럴. 수술한 줄 알더라고. 내추럴. 오빠가 내추럴이라고 하니까. 넌 내추럴. 내추럴 얼간이. 내추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엠장이들 구독해주고요. 돈 버는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입니다. 조이앤드라이브는 20년 이상 경력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빠른 배차,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조이앤드라이브 앱 설치 시 만원이 바로 적립되며 적립된 만원은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친구, 지인 추천 시 3,000원을 적립해드리며 추가로 친구가 대리운전 첫 이용 시 추가로 5,000원을 또 적립해드립니다. 그리고 매해 대리운전 이용 시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해드리고 M장기획 이벤트로 친구 2명 이상 추천 시 사이좋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2장을 증정해드립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이 생기시면 자동으로 쿠폰을 발송해드리니 지금 바로 조이앤드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 연휴 첫날, 설날 연휴 첫날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이 운영하시는 일식당에 갔는데 네, 맞아요. 맛있게 잘 먹고 대리를 불렀거든요. 야 누르기 전에 와. 에이! 어, 아니,
의지만으로도 아 진짜 아니 옆에 봤잖아요. 맞아 맞아. 여기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조이앤드라이브 기사님이 우리 바로 옆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빨라요. 진짜. 그리고 저는 사실 약간 그때 그날 걱정했어요. 왜냐면 설 연휴니까 이거 반자 피거나 엄청 비싸려나 했는데 네. 평소랑 똑같이 네. 정상적인 가격으로 깔끔하게 완전 빨리 오셨어요. 자, 간편하게 예, 돈 버는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 어플 다운받으시고요. 술 드실 때마다 아주 손쉽게 대리 부를 수 있는 조이앤드라이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조이앤드라이브였습니다. 저번 방송에 매운맛 네. 토크가 또 조금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네. 아닌가요? 아니요 댓글 막 올라왔어요. 아, 괜찮아요? 좋았어.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구혜리의 매운맛 토크. 오늘은 고추 크기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오이고추 가져가지고 고추가 너무 커서 남성분들이 너무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작게 준비했어요. 아 대중 감성을 좀 건드리지 네, 않기 네, 위해서 네, 네. 작게 아주 작게 네, 대중의 상식에 맞는 걸로 가져가세요. 집에서 쓰세요. 집에서 그걸 왜 써? 내가 어디다 쓰냐? 어, 썰어서 넣어요. 네 19금 매운맛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스 또는 노로 대답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만나는 이성이 있으면서 다른 이성과 섹스할 수 있다. 예스, 노. 아 이건 씨 어떻게 이렇게 예스. 아 역시. 어 네. 너무 솔직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와 이거 박수 사실. 현실 현실입니다. 퀴즈인데 뭐 어때요? 아, 퀴즈잖아요. 뭐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아우 어찌 형들 의견을 거스리오? 네 의견을 네 의견 듣고 싶다고.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럼 그런 적이 있냐 없냐. 아, 좋습니다. 아니요. 경험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문제로 해주시오. 첫 번째 질문으로 해주시오. 첫 번째로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 결혼이 아니지 않소. 그렇습니다. 결혼이 아니지 않소. 아, 그럼요. 본격 대답하기 힘드니까 어설프게 캐릭터 씌웠다. 이렇게 씌웠어. 못 팔고 갑자기 나가서. 연애지 않소. 연애져서. 아 근데 결과가 진짜 너무 슬퍼요. 나 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남자 49.9%. 오, 좀 적은데 생각보다. 진짜로. 거짓말인 것 같아. 94.4%야 원래. 살기 위한 놈들이지. 94. 너무 슬프다. 그리고 여자 15.6%로 아, 나타난 사람이다. 예, 여자도 거짓말이야. 원래 그 설문조사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이 질문은 넘어가고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서 섹스를 할 수 있다. 예스, 노. 싹 가능이요. 진짜로? 오히려 편하지. 어, 오히려 편하죠. 어. 몸은 익숙하니까. 커리큘럼은 머리에 있으니까요. 오빠도요? 당연하죠. 뭐죠? 어, 예스. 어, 일단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남자 64.5%, 네. 여자 35%. 좋네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은 옛날에 그 영화 나의 PS 파트너 지성 씨 나왔던 건가요? 그 개봉을 앞두고서 관객들한테 네. 조사를 했던 거래요. 너무 옛날 전 아니에요? 저거 영화 한 10년 되지 않냐고요? 네. 20년 되지 않았어요? 저 옛날 거를 가져옵니다. 12년 전입니다. 저 옛날 거를 갖고 옵니다. 왜요? 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문 조사를 고쳐줘봐. 최근 걸 가져와야지. 맵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오마주의 매운맛 톡. 아! 제가 준비한 걸 한번 해볼게요. 아니 나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이거 본회편 한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자 끝났어. 본편이 끝났는데 무슨 본회편이야. 아, 본회편은 저분도 본회편이 좋았습니다. 마누가 꽃을 빨면서 끝났어. 몸으로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제. 아, 하나 더 해. 뭐가 있는데. 네 본회편은 네. 수산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 저요? 야 전기 오랜만에 진실의 공격 갑니다. 해봐. 파혼한 연인과 가능하십니까? 저런 싸움을 하지 잠깐만. 아니 내가 누나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씨발 죽당해 같이. 아니 뭐 나 죽으라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어머님도 봐. 아니 내가 지금 어머님도 본다고.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신 나가지고. 아니 저 새끼 진짜 이상하네. 누가 하면 아니 각수산 씨 들어보세요. 태도 않는 소리를. 아니 각수산 씨 만나는 이성이 있으면서도 가능하시고
제가 뭘 오해야 질문에 오해할 부분이 뭐가 있어? 제 주변 이혼남에게도 저는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전 와이프랑 가능하냐고 했더니 무조건 가능이라고. 이혼하고도 그냥 섹스는 하는 부부들 있어. 이혼 부부들. 네. 근데 뭐 파워 누나 뭐 싹 가능이지. 이혼 부부인데 뭐 남자의 잭스는 무조건 뭐 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무조건 싹 가능이다라고 제 주변인이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에 걸려도 법에 안 걸린다면. 아, 그래서 하나 질문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뭐죠? 오창석 오빠. 그렇지. 해리 가자. 유부녀와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법에 접촉이 되는데도 안 걸린다면. 걸리잖아요. 법에 걸리진 않지. 법에 아, 걸리지. 진짜? 아니 왜냐면 간통죄 없어요. 법에 걸리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위자료 줘야 돼. 위자료. 도덕적으로 좀 불편한 지점이 있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아니 그분이 하십니까? 감수하시겠다는데 내가 감수 안 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감수하시겠다는데 내가 감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수할 수 있다면 나도 감수하는 거죠. 가져가세요. 고추 몇 개를 들고 온 거야? 오늘의 빵 고추는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아! 고추 여기 있어. 자, 가져가려고. 경매 들어간다. 이번 주 엠크나이트 경매 들어갑니다. 광수사 씨 가지고 가세요. 네. 고이 가지고 가세요. 마주 몸에 들어갔다 나온 고추. 아, 아! 자, 마추. 마추 경매 들어갑니다. 마추 말고. 마추. 마추. 자, 알겠습니다. 근래 가장 큰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해봐야 길어야 3주. 3주도 못 갔어. 자, 2주입니다. 자, 마의 3주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2주 좀 괜찮지 않았어요? 아, 역대 가장 매운 맛이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단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해리 씨 코너도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신나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